안녕하세요. 사막동 호랭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지인들과 같이 차박을 떠나려고 지금 군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도착하면 이제 완전히 깜깜할 것 같고 정말 오랜만에 회포 제대로 한번 풀고 그렇게 오겠습니다. 일단은 달려볼까요? 이게 안개랑 미세먼지가 이게 뒤섞여 있는 날씨 같아요. 지금 굉장히 뿌옇고 굉장히 흐린 날씨입니다. 이 선바위가 불질하기는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봐도. 야, 이거는 무슨 고기인가요? 이거는? 지금 얘는 부채살입니다. 부채살. 아, 부채살. 네. 야, 저렇게 두툼하니까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보이네요. 네. 그 프라임 등급이라는 거. 가장 높은 등급. 아니, 고기 전문가인데 뭐. 네. 이름은 바꿔서 신문조차고 또 하려고 지금. 그런 거죠? 네. 해준 거 많습니까? 많죠. 부득이하게 죄를 많이 져가지고. 그래서 상호를 바꾸시는 겁니까? 아, 예, 맞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이번에 이사도 가는데. 잘하셨습니다. 이사를 가는 일도. 지금 뭐뭐가 준비되셨나요? 오늘의 고기는 이게 네. 부채살하고 네. 제가 직접 훈연한 네. 네. 풀드포크인데 아, 네. 이게 지금은 보기가 좀 거시기 합니다. 근데 얘를 따뜻하게 익히면 아. 얘가 굉장히 맛있게 생깁니다. 이거는 이게 볶음 김치라고 하셨나요 아까? 아, 예, 그 이게 셰프의 자존심이죠. 아. 네, 엄마표. 엄마가 볶아주신 거. 캠핑 오면서 이런 셰프 나이프랑 이런 도마. 아, 예, 예. 주방에서 사용하는 도마와 야, 나이프. 셰프 나이프. 진정한 셰프의 절정. 네. 야스리. 네. 그리고 이 맥주 한 짝. 한 짝. 오늘 네. 가위가 있습니다. 아, 자. 어우, 먹음직스럽다. 야, 고기 진짜 먹음직스럽다. 3월 29일생 나이 2021년 기준 34살. 더 오픈해도 괜찮아? 아, 여자친구가 없는 걸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괜찮은 거예요? 예예예. 예, 예. 이사를 가는 일도 친구들 사는 일도 아닌 거죠. 진짜 영롱하다. 영롱해. 먹어봐요. 잠시만요. 빨리 앉아요. 빨리 앉아요. 아우, 괜찮네. 와사비 조금 넣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지금 여기다가 버섯 구워 먹으면 맛있겠네. 그럼 버섯 줄까요? 아니 아까 있다고만 얘기해서. 아, 맛있겠다. 알아, 화난다. 완전 부드럽죠. 너무 맛있어. 돈비고기가 왜 돈비고기냐? 제주도는 이런 고기가 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손님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남기지 않고 우리가 먹는 거 일체 없이 드린다는 의미에서 도마채로 드리는 문화가 생기고 그게 돈배고기가 유행인 겁니다. 이사를 가는 이유도